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퍼플스톰의 레지던트 이블 리벨레이션 2 실황중계 에피소드 3. 연재분 숫자로는 몇 화지? 8화인가? 아무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뭐야, 핸드폰 어디갔어? 핸드폰이 없어졌어요. 잠깐만, 불을 꺼갖고 핸드폰을 찾을 수가 없다. 잠시만요. 네, 왜 불을 껐냐면요, 지금 시간이 22시 47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옛날에 가족들 모두 잠든 시간에 혼자서 플레이할 때 그때 시간대가 이렇게 재현이 됐다, 그런 말씀이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방불도 끄고 이제 속삭이면서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약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오늘 토요일 출근했다가 와갖고 피곤해서 잤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그 저녁 먹고요, 그리고 친척들 와 있어서 잠깐 있다가 모두 잠든 후에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녹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로딩이 이제서야 끝났네요. 자, 드디어 에피소드 3으로 넘어왔습니다. 다운로드는 목요일날인가 받아놨었는데 플레이를 지금 토요일 밤에야 하고 있습니다. 업로드 하는 거는 아마 일요일 오후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에피소드 3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된다. 왜냐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이 게임의 난이도를 참지를 못하고 그 이지 모드로 바꿨죠. 그래서 앞으로 플레이하는 데에는 전혀 스트레스가 없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리벨레이션즈. 네, 저건 진짜 놀랐어요. 여긴 진짜 박쳤고, 나탈리아도 만나고, 일주일 전에 추억이 그대로 느껴지는 좋은, 뭐랄까, 지난화 줄거리 그런 겁니다. 하, 이놈도 너무 싫었어. 또 나오면 안 되는데. 아이고, 졸리다. 회사를 지금 3주째 다니는데 몸이 그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에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아직 아침에 일어나는 거는 좀 힘든데 그 밤에 자는 게 되게 빨라졌어요. 그래서 밤에 겁나 졸립니다.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도 게임은 해야 됩니다. 왜냐면 게임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 멋있는 말이네요. 고백과 거짓말은 동일하다. 고백을 하려면 거짓말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프란츠 카프카, 유명한 작가죠. 과연 저분의 말에 어떤 스토리적인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스토리적인 의미가 있다면요, 지금 이 게임에 등장하는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이겠죠. 그걸 생각해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언뜻 들은 얘기인데 이게 시즌1이라면서요. 그래서 나중에 리벨레이션즈2 시즌2도 나온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클레어 편. 드디어 이 탑으로 오게 된 두 사람입니다. 스토리가 일주일이나 멍하니 지났으니까 잊어먹을 만도 하네요. 한데요, 그 지난 이야기를 잘 만들어줘서 전혀 위화감이 없습니다. 공장으로 가. 왜, 거기에 또 어떤 수상한 괴물이 있길래. 아, 우리 편이 쓴 거라네요. 지금 총알이 뭐 없진 않네요. 갑시다. 크, 오랜만에 느낀다. 이 풀포에. 아니야, 아직 익숙해지지 못했어요.
빨리 익숙해지든가 아니면 총알을 많이 구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이거 열리는 건가? 어. 열어. 근데 닐이 누구죠? 공장으로 가라고. 우리 편인 거는 뭐 대충 알겠는데 그 닐이 누구야? 뭐 하는 사람이야? 자, 설마 이 타이밍에 괴물이 나오진 않겠죠? 아, 닐이 보스인가 보네요. 네, 이렇게 무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지 모드의 좋은 점이죠. 여러분 모두 이지 모드를 하시기 바랍니다. 노멀 모드를 했다가는 지난번에 저처럼 완전 개피똥 싸고 이 게임에 대한 신랄한 저주를 내뿜으며 게임을 관두는 사태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야, 또 템이다. 아비오. 오케이. 그래요. 전 이런 부유함을 원했어요. 잠깐만. 이거 꼭 밝혀야 먹을 수 있나? 귀찮네요. 꼭 밝혀야 먹을 수 있습니다. 오! 좋아, 좋아, 좋아. 이제야 좀, 뭐랄까. 이야기가 통하겠네요. 좋아, 좋아. 바로 이런 전개를 원했습니다. 액션 게임이다. 더 이상 서바이벌 호러가 아니에요. 여기가 키얼링이라고 하는 곳이네요. It's her again. 모이라 어딨냐? 네,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모든 것을 보고 있을까요? 어쩌면 이탑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보스 몹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뭐야 이거? 깜짝이야. 설마 이게 살아나진 않겠죠? This is Niels. 닐의 물건이라고 합니다. Behold, 잠깐만요. 지금 이저 여자 목소리가요 컨트롤러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끄지? 심야. 아니 몰라, 이건 냅두고 이렇게 할까? 아니 서브우퍼가 이 아이고 서브우퍼가 컨트롤러인가? 봅시다. 여보세요? That's nice. Where's Neil? 아이고, 아직도 컨트롤러에서 강렬한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거 끄는 방법이 게임 내에서는 없는 것 같네요. 조작법엔 있을 리가 없고, 화면에도 없고요. 소리에 있어야 되는데, 소리에 없어요. 그 풀포 자체 옵션에서 그걸 끄는 게 있었다고는 기억이 날까 말까 하는데, 지금 그걸 켰다가는 게임이 꺼질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플레이를 해야겠습니다. 아이고, 아, 템 여는 게 이거였지. 일단 필요 없는 건 다. 뭐야, 얘 이름이 뭐더라? 모이라한테 갖다 주고요. 이렇게 조합하면 화염병 좋았어요. 어떻게 던지지? 오케이. 좋아요. 이제 모든 것이 대충 생각이 납니다. 망막 스캐너가 있네요. 누나를 구해야죠. 마치 아주 자연스럽게 바이오 하자드 4가 떠오릅니다. 잠깐만. 이거 쏠수 있는 거 아니야? 보석 같은데요? 오케이. 이것도 바이오 하자드 4가 생각나네요. 딱그 각도인데? 자, 이건 아니고, 역시. 총알이 많으니까 이런 쓸데없는 총알 낭비도 쉽사리 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되는 거. 아, 아까 여기가 뭐라 그랬죠? 기억이 안 나네. 러시아 말을 아는 것도 아니고. 자, 여기가 새로운 던전입니다. 던전? 뭐 업그레이드 할거 있나? 아무것도 가진 게 없죠. 파츠를 가진 게. 4회차 플레이를 해야 파츠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무기를 올리고 나서 그 어려운 난이도를 플레이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은 너무 어려워. 너무 노멀 난이도. 이런 오씨 노멀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 잘 비춰. 내가 처리할게. 아, 내 간다. 오케이. 야, 야, 빠따. 그렇지. 좋아요. 이런 연기가 매우 좋아요. 방금 엑스표가 떴는데.
아닌가? 어이, 뭐야? 뒤에, 뒤에. 어, 뭐야? 조금 큰, 아, 터지는 애구나. 방금 두 발밖에 안 맞았는데 죽은 것 같은. 어, 잠깐만요. 아직 안 죽었나? 죽었. 자, 여기 템이 좀 있고요. 냄새나는 화학물질. 이거 아마 미끼병 필요 없어요. 이지 모드니까 자신만만하게 돌아다닙시다.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요. 아마도. 또 격파법을 모르는 이상한 괴물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좋을 거 없습니다. 총알도 많고. 어? 깜짝이야. 누가 있어가 아니고 동상이네요. 사람을 놀래키고 그래? 열리진 않겠죠 당연히? 공장 열쇠가 필요합니다. 이게 뭐라고 써있는 거예요? 러시아 말로.. 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오른쪽이 안 들려요. 아. 오케이. 그러니까 그 공장으로 가려면은 누나를 찾아야 되는데 누나는 아마 공장에 있을 거예요. 근데 공장으로 들어가려면 공장 열쇠를 찾아야 됩니다. 다음엔 또 뭐야? 다음엔 또 뭐가 있을까요? 아씨 이런 젠장. 일단은 화염병을 하나 더 만듭시다. 오케이. 참 이지 모드가 좋네. 노멀 모드 또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 뻔했어요. 2층으로 가는 계단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아니네 여기는 화장실이구나. 진짜 무서운 아니니까 그 깜짝 놀라는 게임을 만들려고 했다면 이렇게 화장실 안에다가도 뭔가 수상쩍은 장치를 해놨겠지만 이 게임은 거기까지는 계획을 하지 않았나 봅니다. 어? 아니네. 이제 아이템에 눈이 멀어서 뭘 잘못 보고 있어요. 2층으로 짠. 여기도 막막 스캐너가 필요하군요. 어? 누가 있다. 이게 닐 아니야 혹시?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도 화장실이죠? 1층 화장실에 아무도 없었으니까 아니 1층 화장실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2층 화장실에 뭐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 1층 아니면 2층에 뭔가 있겠죠? 그렇죠 뭔가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저기 있구나. 나와. 뭘 들고 있는데 어. 나와. 좀 세 보이네요. 오이 뛰어오지마. 깜짝이야. 오이라가 참 열심히 잘 싸우네요. 죽은거야? 안 죽은거야? 죽었죠? 아니야 죽은게. 어 깜짝이야 씨. 와 이거 보세요. 노멀 모드였으면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이거 이게 모두 이지 모드의 힘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1회차는 이지 모드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라 여기 맵이 생각보다 되게 복잡하네. 이렇게 맵이 복잡하면 뭔가 길이 어? 열린다. 아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데. 아니 안 볼 건데요. 여기 뭐가 있고 아이 문서인 줄 알았네 씨. 자, 천장에 뭐가 있는데? 오 마이 갓. 인공 눈. 인공 뭐야 이거? 네. 근데 이걸 딱 빼면 당연히 위에서 내려오겠죠? 인공 눈을 죽으면 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빼고 빨리 탈출을 하든가 아니면은 눈을 대신할 다른 아이템을 찾아보든가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어느 게 답인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여기로 가보자. 1층인데? 어? 아 아니구나. 아 또 열쇠 필요하네. 일단 저 열쇠를 뺄 수밖에 없군요. 일단 맵을 샅샅이 뒤져서 뭔가 쓸모있는 아이 뭐야 이거
반대편에서 잠길 이유가 없잖아. 이게 죽어 있는 걸로 보이냐? 짬밥이 덜 됐구만. 오케이. 이지 모드 좋아요. 너무 일찍 죽어서. 이러면은 게임의 재미가 덜 한다고 생각해서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영 좋습니다. 옛날에 어떤 게임 연재하다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군대에 갔을 때부터 어려운 난이도를 전혀 플레이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할 게임은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냥 후딱 깨고 다른 게임을 하는 거였죠. 무서워 무서워. 아이 건드리지 마. 야 뭐 이래 다침. 괜찮습니다. 총알 많으니까요. 뭐 이라 뭐 죽어도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이 방에서 뭘 얻었었죠?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잡템이나 죽고 다녔나? 여기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어차피 저 눈깔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깔려 죽어볼까? 클레어 샌드위치가 한번 돼볼까요? 진짜로 한번? 이걸 빼면 빨개지면서 인공 이걸 아 부서질 때까지 기다립시다. 이게 자리 부서지자마자 다시 넣을 거예요. 얘가 우리 키보단 크니까. 오케이. 아 이런 방법이 있었구만. 좋았어요. 공장 열쇠로 넣었다. 이제 이 공장은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겁니다. 방송이 막 나오네요. 내용은 모르겠지만 오히려 기껏 열쇠 얻어서 어 두 명이네요. 오케이 컴온 이지모드 앞에서 어이 바보 같은 이지모드 앞에서 불가능은 없었는데 일어나지 마. 어우 영 스트레스 안 받고 좋네요. 게임이 이래야죠. 뭐 비록 그 어려운 난이도를 플레이하면서 성취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존중은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영 게임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가 않네요. 성취감보다 스트레스가 더 커요. 그린허브를 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보스전이 나올 분위기? 어? 뭔가 써있어요. 길을 잃었나요? 불빛을 비춰보세요.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아마 이런 구조일 거예요. 들어가면 뭔가 잘못 밟아서 데미지를 받는 구조인데 보이라를 이용해서 불빛을 비추면 길이 보이는 그런 구조. 어우 이런 이런 구조였구만. 아니야 무이라는 갈 수 있어. 아니 필요 없어요. 모이라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클레오 따라오면 안 되는데. 아 자동으로 안 따라오는군요. 근데 이 레이저 시스템은 정말 바보 같네요. 오 깜짝이야 씨. 어디야 길이. 어 옛날에 우리나라 고전 공포 게임인 화이트데이에서 이거랑 비슷한 전개가 있었어요. 물의 부적을 얻기 위해서 학교 옥상에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였는데 아 이거였구나. 이걸 얻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이걸 얻고 이거를 그 인공 눈하고 갈아 끼우는 거죠. 좋아 좋아 모든 것이 연결됐습니다. 오 여기 공장 좋네요. 이게 다 이지모드 덕분이죠. 가자. 세이브를 박았다는 것은 어딘가 적이 나온다는. 어 옆에도 있다. 그렇게는 안 되지. 저 놈은 이걸로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얘가 터져서 같이 터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아직 안 죽었어요. 어 이런 그건 아니지. 아 이건 피할 수가 없잖아. 무슨 밀어내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씨. 아 닦아주네요.
얘 죽었냐? 안 죽은 거 같은데? 죽었나 보죠. 어느새 핸드건 총알에 다 쓴 거 같으니 우리 부담 없이 레이저 아니 레이저에 기관총도 써보고. 어 이런 큰 놈이다. 괜찮아. 이지 모드니까 괜찮아. 이지 모드니까 부끄럽지 않은 걸? 허? 진짜 노멀 모드 때 공포가 떠오릅니다. 이 한 명만 나와도 진짜 막 벌벌 떨었었는데 이제 전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나왔죠. 누나를 빼고. 네, 됐죠? 다른 누나를 넣는 겁니다. 좋아연. 이대로라면 클리어 편을 굳이 두 편으로 안 나누고 한 번에 클리어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망막 스캐너가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 망막 스캐너가 2층에도 있고 1층에도 있고. 일단 2층부터 들어가십니다. 아, 나 데미지를 좀 입었구나. 오케이. 어우 야 어우 야 뭐야. 아이고 이거 아닌데. 사건은 필요해요. 강한 무기 이걸 빼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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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주 좋아요. 아 이런. 아니다 샷건을 이걸 들까 저걸 들까 고민이 되네요. 자 이 사람 죽어있는데 뭐야 이런 간 복제품이 왜 있는 거야. 네 이제야 좀 게임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공장 밑에 수로에서. 그래요. 저도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 모형을 일종의 열쇠로 쓰라 이런 말씀이죠. 음악이 왜 이상해졌지? 이제 1층 스캐너를 작동시키러 가봅시다. 근데 1층으로 가는 계단이 어디였더라? 오! 부담 없어. 매우 좋아요. 이런 플레이를 원했어. 아저씨 아니야 가자! 타! 아이씨 야 이렇게 하면 공격력 150%라고 그러지 않았나? 뭐 이거 뭐 공격력이 150%인지 15%인지 어떻게 알게 뭡니까? 여기 1층 맞아? 여기다. 아 아닌데? 잠깐만요. 지금 맵을 여긴가? 아 여긴 입구인데 아예? 밖으로 나가야 되나? 아 알았어요. 프로메테우스한테 그거를 주는 거였습니다. 저 뭐야 멋있게 있냐. 그 아까 밖에서 봤었던 프로메테우스. 프로메테우스 석상에다가 간 모형을 꽂아 넣으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독수리 보스가 나타난다든가 뭐 그러지 않을까요? 어? 두 개 필요하네? 아우 진짜 돌아버리겠네 진짜. 네 두 번째 공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아휴 눈 아파. 좋아요. 아주 지금 부담 없이 잘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동물을 사육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소우 3 같은 느낌이 났네요. 옛날에 소우 게임 되게 재밌게 했었는데 소우 2도 해보고 싶다. 책이 있습니다. 한글화 최고. 내 공장이 망했습니다. 그 여자 때문입니다. 함정이 많이 있다네요. 애를 어떻게 학대해서 키웠으면 그딴 인간이 되는 건지 잘 보세요. 그 여자라는 게 아마 그 에피소드 2 베리편 마지막에 나왔던 알렉스 웨스커를 말하는 거라면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알버트 웨스커를 말한 거였겠죠? 근데 내게 남은 건 내 목숨밖에 없다. 이 공장을 일종의
뭐 실험대인지 뭔지 그런 걸로 이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불타올라라. 그렇지. 공격 내가 찍을게. 넌 내게 찍혔어. 어딜 가니? 이거 먹고 가세요. 좋아. 야, 이렇게 템이 많이 나오는 게임이구나. 잠깐만요. 이거 다치는 건가? 몰라. 전진. 우리겐 전진만 있을 뿐. 따가와 따가와 아주 베이베. 길이 지하보다는 일단 지금층부터 탐험을 한번 해봐야죠. 안 죽었어. 아, 죽었다. 레이저 포인터가 어? 죽은 거야? 죽은 거죠? 오케이. 레드 허브 이걸 섞어주시면 더욱더 맛있는 허브가 나온다 이거죠. 그냥 허브 숫자가 늘어나는 것 뿐이지만. 여기 1층 맞냐? 어, 1층 맞네요. 처음 위치로 돌아와봤어. 뭐야? 뭐죠? 아직 저는 아직도 얘네들 그, 아 이런 젠장. 아직도 얘네들 그 메커니즘을 잘 모르겠어요. 이 게임의 그 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노멀 모드 할 땐 좀 그 쫓겨다니느라고 그런 거에 신경을 잘 못 썼어요. 그래, 딱 소우 생각나잖아요. 소우 3에 그 돼지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게임을 하면서 여러 게임이 생각 아니 여러 그 컨텐츠들이 생각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좀 이블 위딘이 생각나기도 하네요. 저는 그 게임을 제대로 오마이갓 오마이갓 뒤로 빼 아니 뒤로 뺀다고 일이 해결이 되나? 일단 잡아야지. 잡아봅시다. 어우 씨 이 좁은 골목에서 씨 뭘 하자는 거야? 뒤통수를 잡읍시다. 어쩌 빽. 어 어디 갔어? 어디 갔냐? 어디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렇게 빙빙 돌면서 플레이를 하라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오케이. 우와 달려오는 것도 빠르다. 좋아요. 메가놈 세 발. 네 발. 오케이. 이야. 이렇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지난 시간 내에 한번 겪었던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죽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왔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한번 어려워 봐야 그 뭐랄까 아이고 이런 사람은 한번 어려워 봐야 지금 상황을 느낄 그 감사할 수 하, 말이 안 나오네. 한번 고생을 해봐야 지금의 자신에게 만족할 수 있다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아 씨 진짜 이거 만든 놈은 진짜 상 줘야 돼요. 빡침 상. 제대로 맞춰본 적이 없어. 대체 이딴 퍼즐은 누가 만든 거야? 이거 PC판으로 플레이하는 분들은 대체 이거 어떻게 깨는 거죠? 상상도 안 가네요. 오케이. 하, 뭐가 들어있는데? 확장 가방 클리어 15개. 좋아요. 가방이 점점 커집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뭐야 그렇게 가방이 많이 필요한 게임 같진 않지만 야 열어. 오는 동안 아마 클레어가 방어를 하지 않을까요? 딱히 그런 건 아닌가 보네요. 빨리 열어라. 제가 하품 같은 걸 좀 해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려 죽겠어요. 최소한 클레어 편 엔딩은 보고 자야지. 베리 편을 일요일에 하는 때가 오더라도 하,
이걸 작동시키면 아마 이 함정들도 같이 작동을 하겠죠? 이 정도는 앉아서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해봅시다. 가자! 전혀 두려워할 거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기 쟤네들은 아래쪽에도 날개가 있네요. 날개래. 칼날이 있네요. 근데 왜 안 움직이냐? 끝까지 가야 되나? 아! 여기 뭐가 있네요. 잡고 빨리 뛰면 되겠죠? 까르륵! 우왓! 맹세코, 저는 앉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앉질 않네요. 나쁜 놈들. 아니, 나쁜 년들. 좋아요. 여기까지 플레이했으면 뭐. 이거 안 당기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당기면 저게 안 열리나? 아닌데? 좋아요.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저게 올 때까지 저희는 안전해요. 문제는 저 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야, 여기로 올라올 수 있냐? 오케이, 빨리. 모이라가 빨리 가서 저걸 꺼야 돼요. 그것만이 지금 살 길입니다. 모이라, 빨리. 하지만 여유롭게 아이템도 먹고. 아, 이거 아닌데. 아이, 뭐야.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오케이, 됐다. 꺼 빨리. 아, 계속 작동하네요. 오! 죽을 뻔했다. 됐어요. 이제 안전합니다. 저 위에 놔두고 온 아이템이 좀 아깝긴 한데 먹을 수 있는 건가? 이게 다시 뒤로 돌아간다면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아, 아니구나. 다시 그냥 가면 되네요. 가자, 다시 올라가자. 뭐이라 어딨냐? 가자. 왜 안 가니? 뭐이라. 아씨. 아니, 그 짧은 시간에 그 상자까지 다 열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가혹하네요. 뭐야? 뭐 하는 거야? 이 게임 AI 진짜 마음에 안 듭니다. 아, 이런. 좋아. 목표는 클레어 편 45분 안에 엔딩 보기. 아, 나 달려! 더 이상 아무것도 우릴 막을 수 없어. 적들 숫자도 덜 나오는 건가? 거기까진 잘 모르겠네요. 적들 숫자가 덜 나오는 거면 재미가 없는데. 총알만. 사실 이런 액션 게임은요, 그래, 이 기계, 이거 소우 같은 데서 봤었잖아. 저 템을 먹고 싶은데 내려갈 테나? 탱크가 중요하지 않아요. 저긴 돈이 더 중요합니다. 돈. 자, 여긴 과연 무슨 함정일까요? 이걸 나머지 간 반쪽이네요. 이걸 먹으려면은 저걸 여기 이걸 열어야겠는데. 뭐 가다 보면 뭔가 이루어지겠죠. 이걸 왜 이렇게 많이 주냐? 너무 많이 주니까 또 밸런스에 문제가 있네요. 이 총을 반만 줬어도 노멀 모드 아주 쾌적하게 플레이했을 텐데 지금 노멀 모드가 하드 모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니면 제가 게임을 너무 못했거나. 아, 근데 게임 노멀 모드는 너무 어려웠어요. 어디 숨어있냐. 오케이, 이제야 좀 감이 잡히네. 파츠 상자. 뭔 파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스위치를 작동시키면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열어. 네. 자, 뭘 하고 있는 거냐? 뭘 하는 거지? 네가 나가서 뭘 해결을 좀 해봐라. Yes, sir. 아, 템. 자, 이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걸 뺄 수 있다는 건가? 아니면 뭔가 다른 방법이. 클리어 편에서 예를 들어서 고기가 저 바로 위에 있을 때 멈춘 다음에요. 쉽지가 않고. 얘는 왜 돌아오고 그러냐.
아, 뭔가 힌트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느껴지질 않네요. 아, 설마 이 위로 가는 건가? 뭐 그럴 수도 있나? 그럴 수가 없죠. 지금 아무리 그래도 제가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거겠죠? 자, 처음으로 이 게임에서 힌트가 없는 퍼즐이라고 말하기도 좀 이상하지만 그런 게 나왔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넘겼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 저거를 우리 손에 넣기 위해서는 무슨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뭔데? 무슨 기계인데? 뭘 어떻게 해야 이게 돌아가는 거죠? 아니면은 올라가서 고기를 때려보든가. 아이씨, 이런 젠장. 이게 고기가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톡톡 건드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 의미 없네요. 고기를 갈아버리는 게 그 방법일 것 같긴 한데. 스톱. 사실 이거 스톱 시키는 것도 일입니다. 한 칸 앞에서 스톱을 시키면, 몇쯤에서 스톱을 시키면 바로 위에서 멈추지 않을까요? 네, 이 정도면 바로 위에서 멈춘 것 같은데. 아, 여기서 시간 다 보내네, 빌어먹을. 야, 모이라, 따라오지 마. 키가 뭐였지? 세모하고. Follow me. On my way. Stay there. 어, 스테이 되어. 그러면 모이라가 이걸 잡고요. 클레어가 뭔가를 하겠습니다. 고기가 내려왔죠? 그러면 이 고기는 뭐, 쏴서 떨구나? 그건 아니고요.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전혀 감이 안 잡힙니다. 점프가 있는 게임도 아니고. 아, 과연 이 게임에서 뭘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뭔가 누르는 버튼 없으시고요. 모이라 때릴 수 있나, 혹시? 쇠지뢰로 때리면 뭔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여기서 산통 다 깨네요. 이런 게임 플레이를 바란 게 아닌데. 우셔! 스멜. 일단 이거를 누르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가만 냅둬야 되는지 그것만이라도 알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일단은 저걸 갈아버리는 게 답이긴 답일 것 같거든요. 여기 넘기신 분은 어떻게 넘기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지금 머리가 너무 안 돌아가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죠. 어! 됐다! 이거다. 그럼 어디쯤에서 때려야 되는 건지 그것만 알 수 있으면 됐습니다. 어여, 오너라, 우리 고기와 같이 떨어지자. 타! 아, 이건 젠장. 이게 답이 아닌가? 이게 답이어야만 하는데. 아니, 이걸 밀 수 있나? 밀 수는 없어요. 고기 때려! 아이, 젠장. 아, 오히려 막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답인 것 같긴 한데. 고기가 오죠? 이걸 때려갖고. 아, 진짜 짜증나게 하네. 클레어는 이걸 밀 수 있을지도 몰라요. 클레어는 강한 여자니까. 근데 그건 아닌가 봐요. 아, 여기서 시간 다 가잖아. 어떡할 거야, 이거. 클레어가 이걸 좀 가까이 밀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 뭐 어떡하라고. 아, 머리 아파. 씨, 졸려 뒤지겠는데 머린 더럽게 아프네요. 아무튼 지금 돼지를 떨굴 수 있는 건 모이라 뿐이니까 모이라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 뭔가 갈아 넣는 게 답이긴 답일 것 같은데. 아니면 올라가는 거에 연연하지 말고 이쯤에서 차! 안 떨어지고. 어쩌다가 도축자가 되어버린 모이라. 아빠가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 어떤 타이밍에 쳐야 되는 거야? 허! 아 진짜. 아니 이게 답이 아닌가 봐요. 근본적으로 뭘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뭐거나 아무튼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아직 지금 제 입장에서는 이걸 해결할 만한 뚜렷한 방법이 보이지가 않... 아이 진짜 죽여버려. 아 눈 아파. 짜증나. 여기를 이미 넘기신 분이나 아니면은 이미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올바른 건지 눈치채신 분들은 지금 저의 행동이 매우 답답하실 수가 있는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면은 저도 겁나게 답답하거든요. 훗! 아 진짜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놔. 그래 저걸 떨구면 된다는 거잖아 이걸. 저걸 떨구기만 하면 되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지금 떨굴 수가 없습니다. 클레어가 총으로 쏴서 떨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까 보니까 핸드건으로 막 쏴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다시 한번 도전. 이번에는 강력한 샷건으로. 아 이런 미친. 아 잠깐만. 아니 그러면 만약에 클레어 편에서 총알이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 못 봐주겠네. 아, 지금 그냥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총알 없으면 어쩔 뻔했어. 아 진짜 알 수가 없는 게임입니다. 뭐 아무튼 정답을 알았으니까 잘 플레이를 하면 되겠지만 일로 와라 돼지. 돼지 안 떨어지네요. 샷건으로 쏴야 떨어지나? 더 위를 쏴보겠습니다. 까륵. 아니군 샷건입니다. 정답은 펑추기. 아 짜증나. 떨어져라 시냅스. 아 뭐야 이거. 아 자꾸 총알 아깝게 하냐 자꾸. 왜 안 와 돼지고기. 컴온. 어? 하... 제가 뭘 잘못한 거죠?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아 떨어지는 거 맞아? 왜 이러는 거야 대체? 아니면 이 갈고리를 쏴야 되나? 아 갈고리를 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갈고리에 그 레이저 포인터가 작동을 반응을 해요. 오케이. 하나 더 해야 돼?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아 진짜 이 포르들은 총알 없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을지 진짜 궁금하네요. 다 열렸는데 오이라의 등 뒤를 노리는 괴생물체가 살려달라 도망쳐라. 야 클레어 따라와. 아이 이런 미친. 아니야 간은 잡고 가야지. 간 어떻게 잡아본데? 아이 조금 더 해야 되네. 한 번 더 해야 된다. 한 번. 쟤 어디 가냐? 아, 그래 가든 말든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한 번. 근데 괴물 다 어디 갔어? 어 여기 계시네요. 야 씨, 진짜 난이도 바꾸기를 잘했습니다. 어 잠깐만 여기가 뭐이라고?
클레어는 다시 가서 또 그놈의 돼지 아니 돼지가 아니고 소인가? 아무튼 그걸 해결을 봐야겠네요. 아이씨 클레어 편 끝내고 싶었는데 이 퍼즐이 보스급 퍼즐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돼지가 안 와요. 아 이거 됐다. 됐네요. 아유 피곤해. 알아 따라와 따라왕. 이제 우린 밖으로 나갈 겁니다. 우린 밖으로 나갈 거야. 안 들려. 클레어로 해야지. 나가는 길이 어디더라? 와우. 저게 또 있네요.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쓸데없이 아이템 낭비할 필요 없죠. 오, 예. 모이라는 못 피할 것 같은데. 아니야. 터져라. 아! 아니, 이 정도 봐줘도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긴가? 여기였나? 여기로도 갈 수, 아, 이런 젠장. 말하자면,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한 죽자 우리 피곤하다. 말하자면 그 오 젠장 따라온다. 1회차에서는 거의 이제 뒤지라고 만든 그런 게임 디자인인 것 같아요. 게임 플레이 디자인 그냥 몇 번 죽어보고 외워라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좀 가슴이 아픕니다. 어 이런 곧 죽어도 이건 챙기고 가야지. 왜냐면은 화염병을 만들기 위해. 아니 이게 아닌데 화염병? 됐어요. 이제 안 따라오는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엔 여기서 엔딩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기 딱 들어오니까 이벤트 영상이 나오고 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절반일 수도 있고요. 네 눈에서 피눈물이 나네요. 오우 쉣! 모이다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줬습니다. 자 여기서요 세이브를 좀 봤고요.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기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닌가? 맵이 좀 넓은.. 아니죠? 맵이 엄청 복잡한 맵이 앞에 더 있으므로 여기서 잠깐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피곤하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플레이 안 하면 안 됩니다. 일단 정렬을 하고 아니다 이어서 계속 해야겠네요. 시간상 끊긴 하겠지만 플레이는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오늘 클레어 편 엔딩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바로 이 장면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